오늘은 미니멀웍스 브이하우스를 가져왔어요. 봄을 맞이해서 좀 시원한 텐트를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안 봐서 이게 제대로 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쓰면서 알아가면 되니까. 아무튼 아주 깜찍한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딱 좀 여유있게 놓으려고요. 저 새로운 아이템을 샀는데 바로 테이블을 샀어요. 테이블 카키 색깔 테이블. 좀 넓은 걸 가지고 싶었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해서 샀습니다. 짜잔. 부피는 큰 대신에 되게 조립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쓰려고. 아주 큽니다. 커. 이거는 제가 백패킹에서 가끔 쓰는 백패킹용 테이블인데 땅바닥에도 두면은 너무 낮아가지고 밥장을 만들어줘요. 내일까지 먹어야 해. 세팅 끝. 여기는 자는 곳. 침실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여기는 침대 놨고요. 요 선반에는 개인 소지품 같은 거 정리해서 올려놨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밥 먹는 공간. 일단 난로는 이따 추우면 사용하려고 기름은 안 넣어놓고 꺼내만 놨어요. 여기 양쪽이 메쉬망으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저기다가는 지금 필요 없는 물건 넣어놨거든. 오늘의 세팅 진짜 마음에 들어요. 밤에 난로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줄 거야? 어?
아주 못되게, 어? 너 아주 못됐어. 아, 저 꼭 오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자랑. 이번에 유씨버클리에서 이렇게 가방이랑 바람막이랑 쇼츠를 보내주셨어요. 캠핑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입고 나왔어요. 일단 바람막이는 소재가 가볍고 어디에도 좀 어울릴만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원래 캠핑 와서는 일교차가 심하면은 여름에도 좀 춥거든요. 그럴 때 입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도 물건을 흘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지퍼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보관하기가 되게 좋아요. 쇼츠는 원래 되게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착용감이 일단 좋고 이 안에는 또 속바지가 있어가지고 활동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방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런 원통 백에 넣으니까 물건 찾기도 쉽고 일단 캠핑도 캠핑인데 평소에 헬스장 가거나 여행 갈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 괜찮은 사이즈. 자랑 끝! 가자! 옷도 이거 하고 언니 이거 하고 가자! 너무 후축하네. 이게 아니야. 뭐 있어? 꽃을 일로. 꽃이야. 일단 프라이팬이 있어야 되고 오늘은 미니멀스럽게 소토 레귤레이터를 가져왔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밥을 그렇게 거하게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데워. 호추야 너 방구 꼈어? 너 방구 꼈는데? 진짜 밥 먹기 전에 아 잠깐 산책을 갔다 와야 되고 똥봉투 들고 아 너무 심하다. 너 진짜로 배고픈데. 너무 시끼시끼. 가자. 가자. 아 진짜.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음식을 해볼 거예요.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죠. 아니 누구의 그런 방해도 받죠. 먼저 두부김치를 해보려고요. 두부를 먼저 데펴야 되나? 김치를 먼저 볶아줄게요. 기름 좀 두르고 집에서 미리 만들어 왔어요. 두부김치. 왜냐면은 캠핑에서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복잡거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데워 먹기만 할 거예요. 이제 두부도 데워줄 거예요. 이거 반합은 오래 써서 좀 더러워진 거지 위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부를 넣어줍니다. 두부도 저는 반모만 먹을 거여서 미리 챙겨왔어요. 이렇게 담아서 다니면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일단 두부를 담궈줍니다. 그리고 두부를 좀 삶아볼게요. 삶는 건가? 데펴볼게요. 으샷. 이제는 두부 차례. 시리아 2분 뒤에 알람 맞춰줘.
저 옆에 그래서 노래를 너무 크게 트는데? 사장님! 사장님 노래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시 두부를 잘라봅니다. 그래도 좋으신 분이네. 두부는 다 잘랐고. 맛있겠다. 깨 중에서도 두부에는 검은 깨를 올려줄게요. 너무 많이 했나? 오늘의 안주. 오늘의 술은 이거. 복순도가. 되게 아주 맛있고 비싼 막걸리예요. 진짜 맛있어요. 잘 섞이게 흔들어줘요. 에? 아, 왜 반대로 돌렸어? 밀당이 장난 아니야, 밀당이. 일단 요렇게 좀 열어놓고 안주를 먼저 먹어볼게요. 맵다, 아니다. 너무 맛있어. 따뜻한 두부에 삼겹살에 김치. 어찌야 따뜻해? 너 이거 뭔 줄 알아? 몰라? 모르겠지. 두 번째 안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번데기. 제가 진짜 번데기탕을 좋아하거든요. 요거를 고추랑 마늘 넣어가지고 조금 더 매콤하게 한번 끓여볼게요. 일단 번데기를 국물까지 다 넣어주고 조금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술안주로 진짜 좋아하는 메뉴예요. 고추, 파, 마늘도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가위를 안 가져서 대충 칼로 자를게요. 저 원래 칼질을 잘하는데 오피넬로는 좀 힘들어요. 이걸 넣어줄게요. 다 넣어줄게요. 오늘의 마지막 안주랑 막걸리를 마셔볼게요.
버터. 자, 굿모닝. 아침에는 물을 한 컵 먹어줍니다. 이제 아침 먹고 텐트를 조금만 말리고 철수하려고요. 오늘 아침 메뉴는 떡국이에요, 떡국. 이거 끓여 먹으려고 사왔어요. 소스를 넣고 이거 조심하세요. 방부제가 같이 들어있네. 이스에 또 넣고 이제 남은 볶은 김치랑 같이 먹을 거예요. 분명 안 올려 먹어. 네가 치워라. 어쭈도.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